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일요일 광전BC 뉴스 데스크입니다. 독자 세력화에 나선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호남 지역에서 첫 공식 조직을 출범시켰습니다. 안 의원 측은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열망을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했는데요. 호남 정치의 경쟁 시대가 열리게 될지 주목됩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안철수 의원의 정치 세력화를 담당할 조직 실행위원 43명이 발표됐습니다. 실행위원은 전국 17개 광역 단위로 구성될 예정인데 호남 지역이 가장 먼저 출발선을 끊었습니다. 새로운 정치 열기가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전체의 변화를 끌고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호남이 새로운 정치 어떤 기관차 역할을 저희는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실행위원 16명에는 동구의 임택 전 동구의원, 서구의 진재영 노무사, 남구에서는 이혜명 누리문화재단 이사장이 포함됐고 북구에서는 박미경 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광산구에서는 이용빈 외국인 노동자 건강센터 이사장이 선정됐습니다. 전남에서는 김종익 경실련 사무총장과 주채련 전 대검 강력부장, 이광영 전 나주부시장 등 10개 시군에서 27명이 선정됐습니다. 전현직 지방의원들과 민주당 당직자 출신 인사들도 상당수 이름을 올렸습니다. 실행위원들은 민주당 독주에 맞서 안철수 의원 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임무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 후보군은 실행위원 선정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뽑을 것이라고 안 의원 측은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이분들 중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의 그 언론에서 분위기는 다 출마하실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데 출마 자원은 아닙니다. 안 의원 측은 광주와 전남 지역 실행위원을 한두 차례 추가로 선정해 발표하고 다음 달까지는 전국 17개 단위의 실행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민주민생 순회투쟁 중인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광주에서 민심탐방에 나섰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한 뒤 무등산에서 민주민생살리기 결의대회를 열고 무너지는 민주주의와 민생을 민주당이 제대로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내일 전남대 특강과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현장 방문을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향후 대정부 투쟁 방향을 밝힐 예정입니다. 고령의 농업인들의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농지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제도가 개선되면서 가입자를 받을 수 있는 돈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농지연금 수요가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40대 중반의 직장인이자 집안의 막내 아들인 문병용 씨. 2011년 농지연금 제도가 시행된 직후부터 부모님과 형제들 설득에 나섰습니다. 수차례 가족회의 끝에 문 씨의 어머니는 2년 전 논 3,000제곱미터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했고 이후 매달 100만 원 안팎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손주들 오면 예전에는 돈도 안 주셨어. 근데 만 원씩 줘. 자, 며느리 오면 또 5만씩 줘.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머니도 주는 재미가 생기고. 농지연금은 논이나 밭 등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담보로 내놓더라도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재산세도 감면받습니다. 전남에서도 시행 첫해 100명 가까이 가입하는 등 매년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담보평가 방식과 초기 가입비 부담 등은 농지연금 제도의 빠른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습니다. 다행히 내년부터는 담보농지의 평가 방식이 감정가 기준으로 바뀌고 이자율도 낮아지는 등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이자율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정책자금에 비해서 약간은 좀 높은 수준이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계속 제도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소득 없는 고령 농업인들을 위한 복지제도의 하나로 시행 중인 농지연금이 농촌 어르신들에게 자식보다 나은 연금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지법은 원전 부품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체 대표 52살 정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씨가 납품한 부품은 냉각수를 유입시키는 곳에 사용되는 중요한 부품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전력 수급에 차질을 빚고 수백만 명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씨는 안전성 등급이 낮은 부품의 시험 성적서 9장을 위조해 부품을 납품하고 6,700여만 원을 원전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동료 탈북자의 개인정보를 챙겨 재입국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허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 6월 12일 탈북자 34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수첩을 지닌 채 부산항에서 일본을 통해 북한으로 탈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곡성경찰서는 식당 주인 앞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두르고 물건을 파손한 혐의로 44살 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9월 25일 곡성군 오곡면의 한 식당에서 주인에게 돈 10만 원을 빌려달라며 흉기를 휘둘러 위협하고 수족관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외국인 유학생들의 스포츠 축제가 조선대 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축제에는 조선대와 전남대 등 광주와 전남 지역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 500여 명이 참석해 축구와 배구 등 운동 경기를 함께하며 친목을 다졌습니다. 광주 전남 외국인 유학생 지원협의회가 마련한 오늘 축제는 지난해 전남대에서 첫 대회가 개최된 데 이어 두 번째로 열렸습니다. 전남 지역 2,400여 한우농가가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제에 따라 소사육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FTA 피해보전제에 따라 직접 지불과 폐업 지원금 신청을 접수한 결과 2,470여 농가가 폐업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전남 지역 전체 한우 농가의 8.5%로 대부분이 2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영세 농가들입니다. 기상호조로 고추 생산량이 늘면서 값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 도내 고추 생산량은 2만 1,727톤으로 지난해보다 18%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중국산 고추가 대량 수입되면서 가격 하락을 부채질해 값이 전년보다 거의 절반가량 폭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민단체는 중국산 고추 수입 중단과 함께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전환, 고추 600g당 만 원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